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곽 의원이 어제 탈당했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곽 의원 아들의 일을 추석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여기에 국민의힘은 50억 퇴직금을 추석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로 누울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런 그 이중성.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곽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화천대유 국민의힘 겁니다. 투기 세력한테 이익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설계자라고 주장, 특검 수사를 재차 촉구한 건데 시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수입 우선 공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공급해주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며 공세 동력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을 인지하고도 조치가 늦은 데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검에 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곽 의원은 이 지사 측의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주인을 밝혀내기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국회 차원의 제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물론 아들이 입사했던 회사 화천대유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 대장동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나온다면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로남불, 부메랑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곽 의원은 탈당했지만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문제는 20대, 30대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 안 하신다 그러면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당 차원에서는 의혹의 본질은 이 지사가 설계한 부동산 특혜라는 점을 부각하지만 민주당은 퇴직금 50억 원에 집중합니다. 화천대유 1개 지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파를 키워놓은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 회계 처리 안 된 검은 돈의 실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피하면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의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와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어제 늦게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로비 정황 등 주요 사안이 담긴 녹취 파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보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에게서 제출받은 녹취록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19개의 녹취 파일에는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금 4,040억 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 분배를 논의한 것을 비롯해 10억 원대의 자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하는 등 로비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데에는 녹취 파일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녹취의 신빙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여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화천대유 등의 자금 운용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곽상도 아들 50억 원 수수사건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기자입니다.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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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강하게 규탄하며 개발로 인한 폭리와 특혜는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수 민간업자들이 권력과 손잡고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강제 수용제도 폐지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익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땅을 넘긴 대장동 원주민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허가권자가 가장 큰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라고.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차린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졸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이 여섯 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으로 논란인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는 제자리인 가운데 수사팀의 무더기 코로나19 확진과 책임자들의 잇따른 휴가로 수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 전 의원은 국민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대장동 의혹에 관여되지 않았고 수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곽 전 의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핵심인 배임 관련 윗선 수사 등엔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사차장도 밀접 접촉으로 앞서 연가를 냈었고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미뤘습니다. 김 씨와 남욱 씨의 구속기간은 2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으로 기자단과 마찰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어제부터 내일까지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공용폰 압수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검 감찰 3과장을 고발한 건은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 배당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하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아들 집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직접 곽 전 의원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을 취업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줬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곽 전 의원 소환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본사에 있는 대장동 TF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이외에도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어 관련 로비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는 22일 자정인 김만배 씨를 어제 소환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고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에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아들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을 수수한 게 사실상 범죄 수익을 숨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사이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를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8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때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포함된 성남의 뜰과
호반건설이 주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는데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영입을 시도해 성남의들이 와해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줬다는 게 대가성 관련 핵심 의혹입니다. 앞서 검찰은 보강수사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추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여부와 경제적 공동체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는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에 곽 전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혐의가 적용됐는지 모른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소환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을 부를 계획입니다. 새 수사팀이 꾸려진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 등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환할 방침으로 그 시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과거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일 때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PF대출 청탁 대가로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참여를 번복하는 대신 PF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당시 여신의향서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근인 양모 변호사도 곧 소환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 등을 확보했고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뿐 아니라 뇌물 혐의 공범인 아들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앞서 50억 클럽과 관련해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개편된 수사팀 소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성남의들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을 약정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 심사부의 반대로 참여가 무산됐지만 대신 1,500억 대출 의향서가 제출됐고 성남의들은 자금 조달 평가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약정 금액도 50억으로 줄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우리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금품 약정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수령한 급여와 딸이 받은 11억, 아파트 분양권이 50억의 일부인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딸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우리은행 전 관계자들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이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 대신 실무를 맡은 양재식 변호사도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영수 전 특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200억과 주택 두 채를 약정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컨소시엄 참여 무산 후 약정액이 50억으로 줄었고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로부터 담보 제공용으로 5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남욱 씨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3억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3시간가량 열린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PPT 220여 장에 청탁과 이익수수 과정의 객관적 증거를 담아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휴대전화 파손 등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 우려 등이 없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호소하신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범행 관련 실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민간업자들한테 200억 먼저 요구하신 거 맞습니까? 이들의 구속 여부는 추가 혐의 적용과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품 성격 확인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